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또 이제 그곳에서 눈을 돌려야겠지요. 또 앞을 보고 다시 달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도 옥포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시시각각 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 성전에서 간구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도 말씀으로 이 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독교적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전해야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의미를 볼 때 그 본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합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해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가장 큰 전제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요. 더 열심을 내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더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인간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내면과 중심과 동기가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사람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범이 아닙니다. 현자도 아닙니다. 공자나 마호메트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답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알기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율법주의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나의 옛 마음이 힘을 내어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교훈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계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새 마음이 죄송합니다. 새 마음이 생기고 또 옛 마음과 싸우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저렇게 또 얘기를 하나? 아니요, 해야 합니다. 더 크신 복을 주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원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그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을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도덕으로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온갖 도덕과 윤리 강론, 세미나, 학습, 교육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대학교 강단에서 아무리 현란한 언어로 말로 구술되어 책으로 편찬되어도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도덕이 실천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윤리가 실천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대학교 강단에서 이 말을 가르친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요? 복음을 듣고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구원에 이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이릅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계명 지킬 때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죄인은 원래 하나님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음의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지킬 테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허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존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기만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영생에 이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면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에 이르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의 의로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고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모두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화평에 이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 종교적인 열성, 참 자아를 찾는 깨달음의 수행, 훈련 이런 걸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을 모두 헛사로 만듭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말하면 나라는 육신의 울타리를 넘어 해방됩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되지요. 복음이 지시한 대로, 복음의 목표대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변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자기 자신 하나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만 선포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성과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육의 양식, 빵이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사람의 양식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이 양식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생명이 복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일단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복을 받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이 사는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삼시세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두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을 때만 복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교인이 되었을 때에도 다른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삼시세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하면 다른 축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복받으라는 말,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부풀어 오르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마음에 늘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도대체 해결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방언을 받아야 해결이 될까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찡그린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공생애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성장하고 자라는 길은 복음을 배우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함께 새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속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옛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콧방귀를 낍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오직 복음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연인의 본성이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죄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뜻의 본질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반발과 갈등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해져야 하는지 자꾸 따집니다. 거룩해져야 할 나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정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지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연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면 큰 착각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비탈길에서 수레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레보다 수레 끄는 사람이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뒤로 끌려갑니다. 죄한테 끌려가는 거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돌아가면 세상 똑같이 하고 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연인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로마 가톨릭이 이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연인처럼 살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하고 기쁨도 이루려고 하지만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뭔지를 압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복음을 믿고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왜 복음이 평화일까요? 복음으로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만 기억하고 복음만 배우고 복음만 전하는 자들은 화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합니다.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시킨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원에서만 살면 늘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상 세상에 나오면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공통점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직접 구원자가 되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창조주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이고 기독교도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구원의 주도자가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근본은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과 재림,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과 구원 사역의 일로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구속주로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렸습니다. 죄의 세력을 망하게 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습니다.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죠. 복음 사역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으니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사람끼리 힘 합쳐서 잘 살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속사를 선포하지 않으면,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내 이웃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내 형제 자매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입을 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입을 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책에도 구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으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교훈이나 도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새해에도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서로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이 복음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생명이 살 길이며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생명의 양식인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충만하게 먹어서 우리 교회의 양식이 되고 부흥의 양식이 되고 교인이 꽉꽉 차는 일이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복음 선포하기를 약속하기로 오늘 이 말씀으로 맺고 완전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